멈추지 않으면 길은 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길은 있다. 네.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같이 음악을 하던 친구들 중에서 이제 이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 친구들 많아요. 그렇죠. 네. 많죠.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근데 그 멈추지 않는다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어렵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이게 확실히 뭐 전공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업계로 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뭐 멈추지 않으면 길이 있다고 해도 계속 안 멈추려고 노력은 했으나 네, 뭐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좀 이렇게 버티는 것에 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잘 버텨낸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렇죠. 운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저도 결국에는 실력이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누가 더 이 뭐랄까 막막함을 참고 견디고 잘 버티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다음 레벨을 결정하는 그 다음 삶의 어떤 페이즈를 결정하는 그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명호 씨는 그 버티면서 어쨌든 멈추지 않았잖아요. 네. 멈추지 않으면서 가장 멈추고 싶었던 때는 뭐였어요? 아 이게 사실 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한 가지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 일 때문에 멈추게 되는 것보다 그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죠. 멈추게 되는 경우가 그럼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들 좋아서 음악 시작했는데 그렇죠. 음악이 싫어져서 멈추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네, 있겠어요. 물론 그런 맞아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하다 질려서 있지.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맞아요. 그럴 근데 수 있어요. 보통은 음악이 계속 좋지만 나머지 다른 상황들 때문에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가장 뭔가 그런 멈추고 싶은 욕구가 크셨나요? 말 그대로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뭔가 연습을 많이 하고 아직까지 돈을 많이 모을 때 경제적인 부분이 막 부딪힐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가 사실은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은 맞아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게 1번이지 뭐. 아, 맞아요. 직업으로 삼으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미친 듯이 연습하는데 내가 뭐 하루에 막 열몇 시간씩 막 연습을 하고 있으나 이게 뭐 돈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이 안 될 때 그럴 때 현타가 진짜 세게 오죠. 아이,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럴 맞아요. 때 이제 거기서 뭔가 답을 찾지 못하면은 이제 멈추게 되는 거고. 이누 씨도 그랬을 걸요. 막 이제 음원 찾으면서 소스 찾으면서. 맞아요. 이게 소스 찾을 때 한 3시간 4시간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미친 듯이 찾잖아. 미친 듯이 찾는데 이게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럴 때 현타가 오긴 그쵸. 하거든요. 곡 미친 듯이 뭐 데모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 팔릴 줄 안 팔릴 줄 어떻게 모르지, 알아. 알 근데 수 없지. 진짜 잘 만들어 놔야 팔리는 건데 진짜 잘 만들면 얼마나 많은 품이 들어가. 그래. 근데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될지 안 될지 그 알 수 없는 그 막막함을 견뎌내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멈추지 않고 왔다면 그래도 뭔가 길은 생기긴 하더라. 그렇죠. 진짜 그럴 때 가끔씩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하나 맞아. 되고 맞아. 차라리 계속 안 되면 그만두기라도 하겠는데 맞아. 막 죽을라 그러면 뭐 하나 되고 누가 보고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으란 밥은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라는 게 진짜 그 몇 번 경험을 해보면은 약간 좀 그런 말을 살짝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무너질 뻔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막 숨이 꼴락꼴락 찬다니까 진짜. 맞아. 그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은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 쪽 비정규직 쪽을 하시는 분들의 근원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멈추지 않으시면 또 뭔가 반드시 소산할 방법은 있을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사실 테일러 보면 어느 한순간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이렇게. 그럼요. 네. 지금은 보면 어느 정도 또 다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뉴 라인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구 뭐 사람에 해당하는 것만도 아니고. 네. 맞아요. 뭐 꼭 예술하는 사람들에만 해당하는 것만도 아니고 뭐 누구에게나 뭐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고 열심히 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 되겠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인트로다운 인트로 된 것 같은 약간 늘 그치. 다 뭐 던지면 다 여기서 다 때려 부수다가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힘내십시오. 쭉쭉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아요. 명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테일러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네. 중간에 약간 아 테일러 앰프톤 점점 안 좋아지고 밸런스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막 사운드도 이제 뭐 양산형 기타 중에 뭐 최고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과거의 영광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하다가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V브레이싱이랑 ES2 픽업으로의 전환. 맞아요. 이게 정말 테일러의 살렸어. 그런 내 명운을 완전히 바꾼 하나의 포인트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 이런 양산형 기타에 있어서는 역시 죽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AD22 모델을 하면서 또 오랜만에 마호가니의 매력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플레임 메이플로 만든 모델입니다. 플레임 메이플 축구판에 플레임 메이플 탑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목재 값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격 상승률도 좀 큰 편입니다. 260에서 335면은 나무 값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AD27 플레임 탑 모델 335만원 메이드 인 USA 전장 104cm 무게 2.1kg 두께는 네, 109mm입니다. 109mm. 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원래 수면백구. 아, 제가 원래 이거 재고 나서 드립 좀 치잖아요. 막 108하면 108 번네. 막 109 하면 원래 하얀 마음 109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맨날 하니까 이제 타격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쓰면 109. 깜짝 놀랐어. 삼기고. 아, 좋아하시더라고요. 두께는 쓰면 109. 네. 자, 코프레딕트는 75mm, 쉐입은 그랜드 퍼시픽, 상판은 플레임 메이플 V클래스 브레이싱이 들어가 있죠. 축구판은 플레임 메이플, 피니쉬는 둘 다 사틴입니다. 넥은 메이플, 진짜 다 메이플로 그냥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헤드머신은 테일러 니켈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네, 터스크입니다. 너트 너비가 44.45mm, 지판은 유칼립투스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 공률 반지점 38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프렛, ES2 픽업에 유칼립투스 브릿지, 그리고 에어로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는 테일러 중에서는 제일 큰 풀사이즈 테일러예요.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이거 튜닝이 안 맞아. 다시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되게 장군 같은 메이플. 그죠? 약간 전투형 메이플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메이플이 우리가 오늘 약간 좀 의외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게 마호가니는 오늘 굉장히 그냥 마호가니 다운 마호가니였단 말이죠. 근데 월넛이 생각보다 그 묵직하고 풍성한 사운드가 있었는데 오늘 메이플도 그러네요. 맞아요. 원래 엄청나게 막 밝고 이런 성향이 기본으로 많이 우리가 익숙한 목재들이 오늘따라 약간 무게감이 맞아요. 많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지금도 저 플레임 메이플로 전체 다 들어갔다 그래갖고 완전히 막 맞아. 막 이런 중저대가 이렇게까지 네. 있을 거라 생각 못했는데 싹 올라간 사운드 기대했는데 약간 무슨 진짜 대장군 같은 그런 느낌의 메이플 사운드예요. 좀 놀랍네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 중음역대가 올라오면서 약간 이게 때리면 메이플이니까 확 열리는 맞아요. 거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핑거를 치니까 되게 디테일한 표현력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약간 그런 되게 특이하네. 맞아요. 좀 경험해본 적이 없는 느낌의 메이플. 맞아요. 자, 앰프에서 한번 판단 내려보겠습니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강해. 장군 장군.
메이플한테 혼나는 느낌. 약간 때리는 느낌 좀 있죠. 요 중음 조금만 줄여볼까요? 네네. 중음 조금만 줄이고 가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메이플 좀 더 메이플 다워지네요. 여러분들 좀 조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중음 역대가 약간 올라와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좋아요.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진짜 핑거 사운드가 스트로크랑 너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은 나요. 기타가 같은 기타인가 싶을 정도로 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13살 나의 꿈. 13살 나의 꿈. 경 잘 듣고 왔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스트럼을 했을 때 털보 아저씨 같은 느낌이 딱 있어요. 강력함. 네, 그래서 감수성 짙은 털보 아저씨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메이플 대장군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강렬했어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3점, 평균 점수는 72.5입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조금 점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네요. 자, 오늘 이렇게 강렬한 어떤 존재감을 자랑했던 메이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아메리칸 드림이나 그 그랜드 시어터나 기본적으로 테일러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접근하기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가격대 포진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테일러에 막 너무 높은 가격대만 익숙하셨던 분들은 한 이쯤 와서 테일러의 그동안 못 보던 매력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브랜드의 전체적인 이해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테일러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시리얼 바이 시리얼 리뷰죠. 네, 들어올 때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가져가시는 분. 들어오면 바로바로 또 나가더라고. 여기 좁으니까. 누가 네. 가져가시는지. 그렇습니다. 자, 부러운 기타 트로마. 트로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